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7월 2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뭔 놈의 1-3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첫 경주부터 그러더니 뭐 다른 거는 1-3착이 나와도 좀 그런데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한방 완짝 막건들이 1-3착으로 다 와서 뒤지는데 이거 돌아버려요. 아무튼 뭐 잡배당 몇개 잡고 말았는데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 시원시원하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일요 경마에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과천은 2경주 스타트 하겠습니다. 2, 3, 5, 7. 2, 3, 5, 7. 부산은 1경주, 2경주,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후반부 2개, 5경주, 7경주. 자, 부산은 1경주, 5경주가 메인입니다. 부산 1경주 첫 승부. 한구라짜리 좀 있으니까 부산은 1경주, 5경주 메인 승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빨간색 바에 하단에 메인 승부는 항상 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과천은 5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와 5경주. 자, 오늘 일요 경마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필승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분 좋게 7월 월말 경마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7월 초가 어쩌고 중반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마무리가 좋아야 시작이 좋은 거기 때문에 7월 달 경마 제가 중순에 여기 이사 오고 어쩌고저쩌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준비해놓은 조철의 달러 박스 아나짜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5일 일요일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시작하는 과천 2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보이시죠? 배당에 관계없이 기분 좋게 먹고 갑시다. 단통으로. 단통, 단통. 그것도 재미없는 단통이 아니고 쌍승식을 뒤집어서 역상승식으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삼쌍승도 좀 재미 볼 수가 있겠죠. 쌍승식이 인기 1위 팔리는 놈이 아니다. 다른 놈을 쌍승식을 돌려가지고 인기 대가리에 붙여서 오리지널 단통입니다. 뭐 이거저거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재검받고 나오는 2번 마 크레이지 탱크 감량 4kg 이점을 안고 나오는 3번 마 지산군. 자, 우에다 기수가 이제 오늘 일요 경마 타고 나면은 일본으로 돌아가죠. 토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우에다 기수가 우승을 하면서 자, 우리 완짝 막건으로 한방 때려 조졌는데요. 자, 5번 마 대산 특급 직전 경주 재검받고 나서 여유롭게 대가리 쳤죠. 자, 그 다음에, 함안식 기수의 9번 마, 천상성. 자, 외곽에 또한 마리 재검 잘 받고 나오는 12번 마, 스마트 파워. 자, 이렇게 다섯 마리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다섯 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이경주. 자, 2번 마, 크레이지 탱크. 3번 마, 지산군. 5번 마, 대산 특급. 9번 마 천상성, 12번 마 스마트 파워까지. 자, 요 5마리인데요.
자, 5번마 대산 특급이 대가리가 분명히 팔릴 겁니다. 자, 5번마 대산 특급 말고 2번, 3번, 9번, 12번 중에 한 놈입니다. 어떤 놈이 최저 배당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철의 쌍승식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싹 꺾고 기분 좋게 이경주는 뭐큰 배당은 아니겠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판이 요즘에는 출렁출렁 되기 때문에 엄한 놈이 대길이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상승식으로 노리는 요놈이 쌍승식 대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쌍복 단통으로 갖다 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삼복은 재미가 없겠죠. 삼쌍으로 한두 마리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자, 승리의 V자 같이 이경주인데요. 배당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때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5번마 대산 특급 놓고 제 생각에는 엄한 놈이 지금 대끼리가 팔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역상승식으로 시원하게 오리지널 단통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서 역상승식 단통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연타 승부가 이제 3경주입니다. 다음 연타 승부가 3경주인데요. 자, 이번 3경주는 배당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예측권 10장. 갖다 시원하게 갖다 조지는 경주인데요. 대가리가 없습니다. 3경주. 1번 새명나래부터 해서 4번 초인 스파크, 5번 새명의 쌀, 6번 찬란한 날, 7번 온천하. 8번 불의 가주, 9번 글로벌 천사, 10번 뉴스타 영천입니다. 한 7마리, 8마리인데 이거 진짜로 현장 가면은 대끼리가 아마 한 10배 이상 또 나오면서 완전히 이거 혼전 경주로 갈것 같습니다. 3경주는 4번마 초인 스파크. 얘가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 멀로기수가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종인과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다. 경주거리 늘었는데요. 조교도 열심히 해놨고, 20이죠. 4번마 초인파크. 5번마 3명의 쌀에 박으른 기수. 직전에는 한별이가 출발 시에 스마스고 착지 불량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았고 직전 경주는 또센 놈들을 만나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 자 5번마 3명의 쌀 박으루니로 바꿔놨습니다. 뭐 박으루니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제가 수요일 날 조철의 의견을 피력을 했죠. 박으루니 아침 기상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자, 6번마 찬란한 날에 또 우에다 기수의 추입. 7번마 온천하. 49조 마필인데요. 상범이가 계속 타고 있는데, 요놈은 흙만 안 맞으면은 제대로 뛸 수가 있는 놈인데, 이 7번마 온천하. 직전 경주에도 대길이 팔리고, 아니, 직전 경주 백판에서 올라왔죠. 자, 요번에는 아마 인기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직전 경주 3착으로 올라와서 백판에서. 요번에 인기 1, 2갈 수도 있는 놈이고, 이 8번마 불의 가속이 직전 경주 대길이 팔렸죠. 직전 경주 대길이 팔렸어요. 그전에는 인기 1위 갔어요. 뭡니까, 이거? 자, 요번 경주 8번마 불의 가속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동국 기수가 타가지고 이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것 같은데.
직전 경주 외곽을 크게 선회를 하면서 손해를 봤던 그런 마필이고, 9번 마 글로벌 천사도 추입력이 있는 마필이고, 10번 마 뉴스타 영천. 자, 상범이가 능검을 잘 받았는데 선행 가서. 자, 세영이가 남짝 올라탔습니다. 18조에서 초구부터 승부 한번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승부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경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부 들어간다고 다 되면은 승부하는 마방마다 다 먹게요. 자, 조철이 지금 말씀드린 요놈들 중에서 기본 잠재력이 제일 센 놈이 한 놈이 상대적으로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삼경주는요, 자, 오늘 달러박스 승부가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 달러박스의 포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배당도 짭짤하게 중배당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요 위에 예측권 10장만 갖다 때리면서, 이경주에 우리가 단통으로 먹은 거, 단통으로 먹은 거, 자, 삼경주에 달러박스 승부로, 따따블로 좀, 뻥튀기를 좀 해가지고, 오전장에 좀, 시원하게 한구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전장에 이거 칼 갈고 제가 좀 승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한구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경주, 삼경주, 오전장 승부, 요 삼경주도 조철이 달러박스도 따끈따끈한 놈 하나 뽑아놨으니까, 시원하게 한구라 좀 하시자고요.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삼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5경주하고 7경주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5경주, 7경주. 자, 메인 승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조철의 영상이 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7월 25일 일요 경마 5경주 메인입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 자, 딱 걸린 한 놈, 딱 걸린 한 놈, 달러박스 패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인기 1위가 1번 마 하이하이. 이게 12월달, 2월달에 뛸 때는 그냥 논스톱으로 1군 갈것 같더니, 직전 뛸때좀 실망을 좀 줬습니다. 2착에 입상을 했는데 뭐 단승식 1.2배 뭐 1.3배 이러고 팔리다가 2차 직전 경주에는 또 코차로 따였습니다. 3착으로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물론 경주 거리도 줄어들고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하지만 이게 순발력을 무기로 하는 그런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1번 게이트가 뭐 그다지 썩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1번 하이하이 강대가리 또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요놈을 이기러 갈놈한놈 고놈이 딱 걸린 한 놈입니다. 이 1번마 하이하이가 출주 공백이 좀 있고, 여기 양전지 파행 여러분들 보이시죠? 병력에 양전지 파행 4회입니다. 공백이 이제 양전지 파행, 오른쪽 왼쪽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그 공백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능력상은 뭐 여기서 대가리 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 우리가 예상가들이 이런 거를 하자를 잡으려고 공부를 하고 승부처를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런 틈바구니를 타서 1번 마 하이하이를
이기러 갈롱. 자, 2번마 원더케이가 직전에 승군전에서 한번 재봤고요. 자, 4번마 질주대로가 승군전 맞이했습니다마는 직전 경주 상당히 걸음이 여유가 있었어요. 6번마 노르웨이 서드도 마찬가지죠. 승군전인데 연속 입상. 멀로기스의 7번마 에너자이저가 세영이가 이제 두번 타고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멀로기스가 타고 차분하게 참고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8번마 이스트임팩트가 직전 경기 인기 1위 팔렸죠. 안토니오 기수. 기립 늦발을 하면서 후미권으로 쳐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왔어요. 자, 8번마 이스트임팩트. 9번마 특권. 직전 경주 우리가 특권의 별빛 보석 대길이지만 단통으로 갖다 쑤셔 먹었죠. 거기에 문세영이의 12번마 광양 으뜸. 요것도 승금마지만 잠재력이 또 무궁무진한 놈이고. 자, 이런 마필들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9번마 하이하이만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이 분명히 요번 경주는 쌍승식까지 들어올 것 같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물론, 대가리 팔리는 1번마 하이하이도 뭐 안고는 가겠지만은, 주력으로 한방 갖다 때리는 거는 중배당짜리로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하이하이. 요놈을 이기러 갈 쌍승식 대가리까지 노릴 놈한 놈, 달러박스입니다. 그놈 1번마 하이하이는 못 들어와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들어온다. 자, 과천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선거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조철의 달러박스 걸리면 상한가 한방 갑니다.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릴 테니까, 자, 과천 5경주. 자, 오늘 우리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역시 또한번 달러박스입니다. 자, 요 위에 최대 승부 20배 완짱 최대 승부처입니다. 오늘 7경주. 자, 5경주에 이어서 7경주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야, 요것도 완전히 혼전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는지 모르는 그런 혼전 경주인데. 안쪽에 1번 일보등천부터 9번 청산강호까지요. 9마리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게 팔리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가리만 하나 잘 잡으면 그냥 한구라 갖다 때리는 건데, 야, 요게 이 7경주에 딱 편성에 들어왔네요. 조철에 W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놈인데, 직전 경주 늘어지게 잡고 늘어졌던 놈, 안간 놈. 조철은 웬만해서 안 갔다는 표현 잘안 하죠. 근데 노골적으로 잡아 뺀 뒷구녕에서 광팔고 놀고 있던 놈한 놈, 조철의 요 안테나에 제대로 한 놈이 걸렸습니다. 조철의 마번이 배당이 없을 때는 뭐한두 방, 세 방, 배당이 좀 나올 때는 최대, 주력 한 방에 방어 세 방, 최대가 네 방이죠. 네방 이상은 안 보냅니다. 아무리 배당이 커도. 그네방 안에만 걸리면 무조건 환수가 나오는 경주기 때문에 제가 배당판을 보면서 보냅니다. 자, 요번 7경주는요, 아마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 PDF 보나 마나 PDF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1번 일보등천, 2번 이터널 메모리, 3번 드림 패션, 4번 러피언 파크, 5번 코리안 펄, 6번 TK 파이어, 7번 삼상, 8번 논스톱 기상, 9번 청산강호까지. 야, 요거, 뭐 밑에 세 마리, 10번, 11번, 12번은 지워도 되겠고요. 자, 요 9마리 중에 대가리가 한놈 제대로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는요, 진짜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르겠어요. 6번 TK 파이어가 팔릴까요? 이것도 그렇고, 뭐 8번 논스톱 기상이 팔릴 수도 있고, 얘네들이 대가리 팔려도 배당이 좋을 겁니다. 자, 암튼 조철의 대가리. 조철을 믿고, 진짜요, 금요일, 토요일 날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일요일 경마는 진짜 조철과 우리 패밀리들, 조철 스타일의 패밀리들을 상한가,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 천만 원 때리는 상한가는 때려드려야 조철의 달라박스고 조철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1호 경마는 암튼 칼을 갈고 조철이 준비를 하고, 뭐 다른 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늘 1호 경마, 어제 토요 경마에서 조철도 좀 많이 깨졌어요. 이 이김이 히브랄 놈들. 그 완짱 메인 한 방으로 때려놓으면 꽤 똥말 한 마리가 갖다 붙어가지고, 오늘도 그 박현우 그 연병할 놈이 마지막 메인 승부 한 방도 1-3착으로 부러뜨리면서 999가 터집니다. 야, 대가리 진화돼요. 자, 암튼 오늘 두 번째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한 20배 될것 같아요. 조철의 달러박스에 완짱으로 붙여서 때리는 한방 맞거니 한 20배짜리는 될것 같습니다. 요런 거뭐몇 장만 사놓으면 그냥 한구라 때리는 거죠. 자, 오늘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과천 경마는 요거로 상황을 딱 매저지를 하겠습니다. 7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은요, 첫 경주부터 우리가 승부를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첫 경주부터. 부산은 1경주, 2경주, 5경주인데, 부산 1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1경주가 메인 승부다. 오늘 1호 경마에 과천 경마가 첫 번째 승부가 2경주인데, 그 2경주 전에가 요 부산 1경주죠. 그래서 오늘 1호 경마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는 이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메인으로, 그것도 메인으로. 요거 끝나고 과천 2경주 단통입니다. 역상승식 단통. 자, 이번 경주 첫 경주부터 이 달러 박스가 있기 때문에 큰돈 안 들어가도, 예측권은 5장 정도만 들어가도 오늘 요거만 성공을 하면 요거 돈 그대로 2경주에 그냥 엎어 들어가면 됩니다. 1경주 달러 박스 짠짠한 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고 과천 2경주 단통으로 한방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시작되는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요거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 최강 1세가 인기 1위 맞냐 적어놨죠. 자, 이거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 가시면 이 1번 마 최강 1세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5위 팔리고,
가는 대로 어깨 힘 빼고 다실바가 탔더니 들어왔다. 이 요하니스가 탈 때는 전부 바닥을 쳤는데, 도윤이가 탈 때도 그러고, 다실바가 타니까 들어왔다. 자, 직전 경주 모습만 가지고 이거를 강 대가리로 어떻게 믿고 때리겠냐 이거예요. 남들이 다 그래서 1번마 최강 1세를, 아, 얘가 인기 1위. 얘가 대가리. 종합 예상이나 배당판에 그래서 1번마 최강 1세가 인기 대가리가 가는 거예요. 자,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 물론 1번 게이트에 다실바 기수니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6번 다리 뜨니 유연명이 있죠. 최시대 기수의 11번 부산 에이스 있죠. 자, 요하니스의 신마 12번 하만 방어산도 있습니다. 자, 요거 1번 최강 1세가 저는 선행 받기도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요거 1번이 들어와도, 뭐 1번하고 들어와도 짭짤하게 한구라를 하고, 요거 1번이 저는 부러질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는데, 1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우리가 노리는 부산 1경주입니다. 요거 분명히 터질 수 있는 조건이 딱, 충분 조건이 갖춰졌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요하니스 기수의 기승 스타일, 그냥 갖다 막 밀어붙이죠. 물론 다실바도 밀어붙이지만은 요하니스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냥 갖다 초반부터 갖다 조지고 때리고 하니까 바닥을 쳤는데 다실바 기수가 슬금슬금슬금 따라가니까 2착을 됐다. 직전 경주 최적 전개로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오늘 1여 경마 첫 번째 승부처죠. 과천 1경주 끝나고 부산 1경주. 여기서 오전장 상한가를 한방좀 지져 먹어야 되겠습니다.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조철의 눈에 걸린 놈, 기가 막힌 놈 하나 걸어놨고, 거기에 붙여갖고 한방 때릴 놈도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 메인, 자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승부처부터 한구라 때리고 들어가자고.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연속 부산 2경주가 승부입니다. 부산 경주 1경주, 2경주, 5경주인데요. 자,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죠. 자, 요거, 여러분들 위에 마음에 들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30배, 50배. 이게 칸이 적어갖고 제가 못 썼는데. 30배, 50배, 999까지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 뭐, 나 터졌다. 그리고 맞박에 딱써 있습니다. 임성실의 4번 닥터테이크, 진겸이의 6번 파이트드림. 이두 놈이 대끼리가 가고 있어요. 와, 이거 찬스 아닙니까, 이거? 지금 4번, 6번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닥터 테이크.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진짜 말 궁뎅이 터지게 갖다 지지고 문대고 들어왔는데 이게 다입니다. 근데 인기 1, 2 팔려요. 자, 6번마 파이트 드림도 최시대가 두번 타고 세번 타고 이제 집어 던졌어요. 아이고, 니김이 안 되겠다. 자, 진겸이가 뒤치다꺼리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이게 똥편성이라도 눈깔 잘 뜨고 잘 찾아보면은 이거 4번, 6번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중에 후보군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자, 요거 2번마 신진강호.
3번마 버닝건, 8번마 스마티 돌풍, 9번마 성산이어로, 10번마 블루오크, 12번마 캐치 더 스카이까지. 제가 지금 불러드린 놈 이외의 마필들은 싹 잡아 꺾으면 되겠고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요 놈들이 4번 닥터 테이크나 6번 파이트 드림한테 깨질,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놈이다. 하나도 없는 놈들이다. 자, 저는 이거 4번 닥터, 6번 파이트. 자, 이 6번 파이트 드림도 선행이나 가야 되는데, 자, 외곽에 9번마 성산 히어로, 서승훈이의 12번마 캐치 더 스카이. 아마 9번마 성산 히어로가 선행 쏘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선행 못 받으면 이것도 뒤지는 겁니다. 잘 걸렸어요. 우리 조철과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서 먹으라고, 일경주, 부산 일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자, 이경주 달러박스 배당 노림 경주입니다. 30배, 50배, 여차하면 999까지 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인기 1위, 2위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환상적인 조판으로 왔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 두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처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혼합 4군에 1200으로 열리는 부산 오경주.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한방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예치권 20장 벤찬대 때리러 가는데요. 빨갱이들 싹 꺾고 중배당으로 갔다 때리고 조지고 박습니다. 자, 대가리가 있죠, 대가리. 선입도 되고, 취입도 되고, 바로 10번마 퓨처 킹이라는 마필인데요. 이길 뽀시기에서 아마, 뽀시기가 계속 잘 타내고 있었는데, 아마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모준호 기수로 바꿔놨어요. 다행히 이게 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선취인마기 때문에 모준호가 그래도 선취인마는 좀 그런대로 타더라고, 차분하게. 근데 이 선행 가는 놈에 태어놓으면 영 진상이더라고. 선배들, 고참들하고 선행 싸움에서 해내질 못하더라고요, 모준호가. 자, 아무튼,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10번마 퓨처 킹. 자, 뽀시기는 4번마 볼라벤에가 있습니다. 이게 뭐 먼저 예약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볼라벤, 권승준의. 자, 아무튼 10번마 퓨처 킹은 대가리다. 찍어먹기 승부에 퓨처 킹, 대가리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이거는 최저 배당이 어떤 놈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10번마 퓨처킹도 제가 볼 때는 믿어 못 믿어 대가리로 갈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모준호 같았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부러질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대가리로 믿지는 못하는 그런 배팅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징검다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대가리입니다. 10번마 퓨처킹. 모준호가 진짜 삽질하고 못 들어오면 그거는 못 먹고 할수 없는 거고. 그래도 모준호도 이제 웬만큼 탔어요. 이런 거 갖고 실수 안 하겠죠. 자, 김길중 마방에서 뽀시기가 세번잘탄 거를 모준호 태워줬는데 닭질하라고 태워준 건 아니죠, 10번만. 퓨처킹 대가리 놓고 최저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해. 이거는 뭐두 배, 세 배, 네배 이런 배당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조철의 W 마필들이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어요. 그두 마리,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들이고, 그 마필 중에 주력이 한방 걸리면 상한가 때리는 거고, 받치기가 걸려도 그거는 짭짤한 환수가 나오는, 조철의 W짜리가 지금 세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냥 한구라 해야죠. 그냥 한구라 해야 됩니다. 자, 10번마, 퓨처킹.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는 찍어먹기 예측권 20장으로 상한가 한방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월 25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1회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1회 경마 부산 일경주가 첫 승부입니다. 제대로 갔다가 한방 진짜 내일, 아, 역시 조철이구나. 아, 이래서 조철이지 하는 그런 말씀 꼭 들을 수 있게. 진짜, do my best.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자,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